원수연 씨의 만펄 원작으로 한 KBS 새 미니시리즈 풀하우스가 지난 10일 포스터 촬영을 가졌는데요. 이 현장에서 주인공 비와 송혜교 씨에게 드라마의 모든 것을 미리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예, 원작으로 풀하우스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그 만화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조금씩 배워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고 있는데 드라마 만화랑 완전히 비슷하진 않아요. 좀 틀린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만화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둘이 이제 엮어가는 사랑 얘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한 청년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집을 하나 얻게 되는데 이제 그 집에서 원래 살던 이제 옆에 계신 송혜교 씨를 만나서 이제 아웅다웅 다투면서. 이제 사랑 얘기예요. 그래서 슬픈 사랑 얘기도 있고 정말 재밌는 사랑 얘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런 캐릭터예요, 저는. 예. 네, 저는 한지은이라는 역할이고요. 기존에 했던 역할이 많이 틀려요. 항상 슬프고 그런 역할만 해왔었는데 이번엔 되게 발랄하고요. 귀엽고요. 생각이 없을 정도로 되게 이제 낙천적인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이날 두 사람은 마치 순정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 했는데요. 송혜교 씨는 엘리의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또 빈은 라이더의 낭만적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의상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작 이제 프랑스를 보시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이제 뭐 제가 거기 비유는 안 되겠지만 이제 제 나름대로 제 개성이 있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부분들만 각색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옷도 잘 입어야겠죠. 근데 옷은 뭐 글쎄요 그냥 무조건 잘 입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기존 드라마에서는 항상 좀 가난한 집의 여자이 그런 역할 많이 했어서 액세서리나 그런 것들 전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액세서리 같은 거 많이 하고 많이 꾸미는 게 많아요. 그동안 풀하우스는 중국이나 태국 등 해외 촬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배우는 더 친해 보였으며 또 에피소드도 많았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신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친해졌어요? 아유, 그렇죠. 누나로 깍듯이 무슨 네. 재밌었던 거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바다 깊은 바닷물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제가 빠지는 씬이 있었는데 겁을 많이 먹고 촬영하는 기억이 있어요. 저요? 아유, 저는 뭐 사생활의 에피소드라. 가서 또 그냥 보시면,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 내용이 다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오는 7월 첫 방송되는 풀하우스는 인기 순정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 또 만화 속 인물만큼 매력적인 비와 송혜교의 캐스팅으로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큰데요. 이 천상의 커플이 과연 어떤 사랑을 나눌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7월 14일에 방영되는 저희 풀하우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 말고도 정말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요. 네, 정말 많이 기대해 주세요. 7월 14일입니다. 네, 7월 14일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